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작품은 솜집 여사로 익히 알려진 김소래 작가님의 영혼의 맨살입니다. 김소래 작가는 2016년 문학나무에 본작품 영혼의 맨살로 등단했고 2017년 예술세계에 단편 여자가 그를 느낄 때로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집에는 유희가 있습니다. 영혼의 맨살은 보다 더 큰 배품과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와 값진 추억으로만 그 사랑을 간직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맨살 지연이 김소래.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모가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아직 연두빛이 감돌긴 했지만 노란 빛이 고른 그런대로 잘 익은 모가입니다. 병원 뒤편에 있는 주차장 귀퉁이에 모가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주차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에 시달리면서도 용케 살아내는 기특한 나무입니다. 해그리를 하는지 올 봄엔 꽃도 몇 송이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가을이라고 몇 개의 튼실한 모가를 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기에 가져왔습니다. 행여 자동차 바퀴에 짓이겨지기라도 하면 애써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온 모가나무가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할 것이라는 생각도 언뜻 했지요. 모가를 가져와 책상 위에 대충 놓아둔 채로 가운을 입고 여느 날처럼 기다리던 환자들을 만나기에 바빴지요. 두어 시간 후 노곤해진 몸을 의자에 털썩 던지고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주워온 모가가 책상 위 전화기 옆에서 연노란 빛을 바라고 있었지요. 모가는 못생기고 흠이 많을수록 향이 좋다던데 이 모가는 꽤 말끔합니다. 하긴 말끔한 모가인들 그리 곱기야 하겠습니까? 굴곡이 조금 덜한 정도지요. 그러나 분명 색깔만큼은 아주 곱습니다. 간간이 박혀있는 진갈색 흠집이 노란 빛깔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베어나온 진에 유분기가 있어서인지 표면이 반들거려 모가가 마치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바라보았기 때문일까요? 나는 모가의 생김새보다는 모가가 내는 빛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퇴락한 붉은 벽돌 건물을 떠올리고 그 앞에 서 있던 늙은 은행나무 위로 햇살이 쏟아지던 가을 오후의 그 섬에 가 있습니다. 남쪽 다도해 중의 작은 섬인 그곳에는 작지만 결고운 모래가 깔린 아늑한 해변이 있었지요. 해안가 모래둔덕 위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보기 좋게 늘어서서 바람을 막아주었고 거세지 않는 파도는 조용히 모래풀을 더듬듯이 넘실댔어요. 소나무 숲 해변을 걷다 보면 언덕 위에 직원들 마을이 보였어요. 일제 강점기 때 지어놓은 일본식 고택들은 숲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멋까지 풍겼지요. 내 사택은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 아래에 자리 잡아 마을의 뒤쪽이었지요. 입구에 적어도 100년은 살았으리라 여겨지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그 뒤 언덕을 20여 발자국 올라가면 현관문에 다다랐지요. 나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섬의 계절을 바라보곤 했어요. 4월이면 마을 거리가 온통 벚꽃으로 뒤덮였고 오른쪽으로 내려다 보이던 수녀간 언덕의 마가렛 군락은 5월의 장관이었죠. 내가 섬을 떠나려고 마음을 정한 후 마을의 지붕 위에 내리던 눈발을 하염없이 바라본 것도 그 계단에 앉아서였어요. 병원 건물에 연해 있던 중앙공원에는 하나원의 시 보리피리가 새겨져 있었어요. 조성 당시 환자들의 노동과 눈물이 얽힌
슬픈 예화들이 많았지만 공원의 능수매화 꽃은 겨울티를 벗지 못한 추위 속에서도 화사하기만 했죠. 환자들이 사는 마을마다 흰색 나무 십자가를 종탑 위에 단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마을 앞에는 정갈하게 잘 손질된 마늘밭들이 있고요. 잡초 한 포기 없이 줄 세워 잘 가꾸어진 마늘밭을 볼 때마다 넘어지고 구르며 온몸으로 일했을 환자들을 생각하며 마음 한편이 시려우곤 했지요. 그 섬은 지금은 한센병이라 불리지만 20대였던 우리가 함께 근무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나병이라고 더 많이 불리던 병을 가진 사람들의 커다란 병원이었지요. 건강한 축에 속하는 환자들은 마을에 살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병원 가까이에서 합숙하고 그것도 안 되는 중증 환자들은 병동에 입원된 상태였지요. 2천여 명의 환자들, 그들을 돕는 의료진과 행정직원들, 그 가족들이 섬 주민 전부였어요. 병원은 이미 70여 년이 지난 낡고 퇴락한 건물이었죠. 일본인들이 당시 사회의 골칫거리였던 나환자들 수용소로 그 섬을 지정하고 강제로 데려와 노역을 시켜 벽돌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만든 벽돌로 병원을 세웠다지요. 섬의 모든 시설이 환자들의 강제 노역의 결과라 했지요. 병원 건물 내벽은 역사를 말해주듯 여기저기 곰팡이로 덮여 있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을씨년스럽다고들 했지만 담쟁이 넝쿨이 어우러진 외벽은 그런대로 고색창연했어요. 현관 앞에는 건물보다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은행나무가 섬의 역사를 말해주듯 서 있었고요. 7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 나무 아래서 한숨 쉬며 쉬어갔을까요? 이른 가을날 병원 앞 그 늙은 은행나무는 그곳에 남기고 간 환자들의 한숨에 물들어 샛노래진 잎들을 무수히 날려댔지요. 나는 어느덧 수녀님들 치료실로 들어갑니다. 내가 일했던 외과 진료실보다도 먼저 말입니다. 오늘 이 상념이 뭐가로부터 시작되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녀님들은 해마다 그 섬에서 수확한 모가나 유자로 차를 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시곤 했잖아요. 정성어린 선물도 선물이지만 나는 두 분 수녀님을 생각하면 어느 환자 할머니와 함께 계시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할머니는 오래전 한센병이 덮쳐서 신체의 말단 부위는 다 파괴해 놓은 상태였지요. 한 손은 엄지손가락 하나 남아있고 다른 손은 그마저도 없이 손바닥만 남았었죠. 안면신경마비로 얼굴은 사자상이었고 근육은 힘을 잃어 처진 입술에서 침을 좔좔 흘리는 행색이었어요. 그분의 하나 남은 손가락 괴양치료를 해준 오후였습니다. 이제 그 손가락마저 절단해야 함을 알리면서 말입니다. 치료 이후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무슨 일로 수녀님들 치료실 앞을 지나가다 열려있는 문을 통해 그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안나 수녀님 무릎에 앉은 할머니를 마리아 수녀님이 몇 올 남지 않은 흰머리에 물을 먹여가며 빗질하여 곱게 닦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를 무릎에 앉은 안나 수녀님은 한 손으로 할머니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할머니의 쭈그러지고 일그러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우리 할매 예쁘다, 참 예쁘다 하면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서너 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사랑받을 때 보임직한 평안한 만족감이 넘쳐났습니다. 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가을 햇빛은 그들 위에서 후광처럼 물결치고 있었고요. 아마 마지막 남은 손가락마저 잃게 된 할머니는 절망에 빠져 수녀님들을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수녀님은 할머니를 그렇게 위로해 주었고요. 내 눈엔 험악하기만 한 외모가
그리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소녀님들 얼굴에서 선명하게 확인한 나는 감동을 넘어 충격적이었어요. 그 섬의 그런 아름다움은 소녀님들 방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환자들을 약을 먹이고 궤양을 치료하고 목욕을 시키고 눈이 되어주던 간호사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 간호사는 돋보였지요. 가녀린 몸매에 유난히 흰 피부를 가진 그녀가 신실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던 찬양도 잊지 못합니다. 당신도 현 간호사에 대해 호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현 간호사는 심한 결핵 환자 병동에서 일했지요. 낙균과 결핵균이 비슷한 종류라 한센병 환자들의 결핵 이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결핵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었지요. 봉사정신으로 그 섬에 들어온 간호사들이지만 결핵병동만은 너무 힘들어 꺼리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현 간호사는 먼저 자원했어요. 제일 힘든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항상 웃는 현 간호사에게 어쩌면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각혈한 노인들을 목욕시켜 공동의 베이비분을 발라 톡톡 두들기며 이젠 됐어요. 잘하셨어요. 하고 옷을 입힐 때 뽀송뽀송해진 맨살을 보면 저절로 신이 난다고 하더군요. 병에 찌들고 문드러져 손발조차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육신, 늙어서 처지고 쭈그러진 피부, 거기에 각혈까지 하는 환자들이 아기처럼 사랑스러울 수 있다고는 도저히 연상이 안 되더군요. 의아해하는 내 표정에 현 간호사는 안타까운 듯 손까지 잡아주며 덧붙이더군요. 일하면서 땀을 흘려 운동한 다음처럼 기분이 좋아진 거겠죠. 신병동의 간호조무사들 얘기도 생각납니다. 당신도 아는지 모르지만 그녀들이 환자로부터 받았던 유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노령인 그는 마비로 누워있는 환자였지요. 거동을 못했기에 간호조무사들이 욕창을 피하기 위해 몸을 자주 움직여주고 대소변을 위한 기저귀를 채워주었지요. 오물을 치우는 중에 행여 발이라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다 싶으면 어린 간호조무사들에게 험한 욕설까지 쏟아내는 고약한 분이었어요. 인연들이 사람을 짐짝 취급하네. 너 인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치아가 없어 발음조차 명확하지 않은 말로 노인은 화풀이를 해대곤 했답니다. 자주 당하는 일이라 간호사들은 웃고 넘기지만 기분이야 좋을 리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환자도 기저귀 가는 일이 끝나고 화가 풀리면 나름대로는 사과를 하곤 했지요. 간호들 고마움을 내가 왜 모르겠나. 김간호, 이간호, 사실은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머자나 죽을 텐데 간호들 은혜를 꼭 갚음새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결국 노인은 돌아가셨지요. 장례식 전날 환자 대표가 유언과 함께 상속분을 전해주었어요. 정말 노인이 유산을 남긴 겁니다. 그 섬에서 고인들은 장례식 날 조문객들에게 우유와 빵을 남기고 화상터로 들어가곤 했잖아요. 그것도 사람 사는 사회라 빵이라도 나눠줘야 추모하러 오는 조문객이 많았지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마지막까지 쓸쓸히 가긴 싫었는지 조문객 대접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든 남겨두고 가는 것이 소망이었지요. 그도 조문객을 위해 5만 원을 남겼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들에게 특별히 만 원을 남겼죠. 그 만 원에 감사하면서 치료실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돈을 합하여 추도 모임을 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아서도 했지요. 정부는 복지기금을 풀어 김이며 부식거리를 나눠주었지만 수족이 없거나 있어도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제대로 음식을 만들지 못했어요. 입맛 없는 노인들이 주어진 부식거리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 간호사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김에 기름소금을 발라 맛깔나게 굽고 먹기 좁게 잘라 차곡차곡 쌓아 노인들에게 전해주곤 했지요. 김이 배급된 달에는 모든 집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한 달 내내 점심시간을 쪼개 쓰면서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갔어요. 당신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어여쁜 여인들의 얘기를 하자면 끝내기가 쉽지 않죠. 이제 당신 얘기를 해야겠네요. 소녀님들이나 간호사들이 보이는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나는 그 섬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섬 풍경에 둥둥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나만 도드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잘 어울려드는 것을 넘어 섬의 아름다움을 이끄는 주역이었지요. 진료실 복도를 지날 때 환자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가가 문을 열어주던 당신. 손가락이 없어 몽뚱그려진 손바닥을 합쳐 문을 열려고 애쓰던 환자들이 왜 나는 보이지 않고 언제나 당신 눈에 먼저 띄는 것일까요? 함께 복도를 걷다가도 당신이 얼른 문을 열어 환자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로 안전하게 들여보낸 다음에야 나는 그분들이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했으니까요. 그럴 때 내 마음속 사랑의 깊이가 당신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절감하곤 했습니다. 멀리서 눈이 안 보이는 환자가 지팡이를 두드리고 오면 당신의 눈은 계속 그분을 향해 열려 있었지요. 행여 문턱이라도 있으면 어느새 다가가 안전한 곳까지 안내한 다음에야 하던 얘기를 계속했지요. 그냥 말하고 싶어 불만을 토로하던 환자들에겐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어주고 어깨를 안아 토닥거려주던 당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는 그저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흉한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끼안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나 환자들이 손가락을 온전히 갖지 못했기에 그들을 진료하고 오는 길에서는 내 손이 제대로인지 확인하느라 만져보고 손가락 개수를 자주 세어보곤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자 손가락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손가락은 없어도 그분들의 내면은 우리와 똑같아요.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영혼의 가치 때문이겠지요. 손가락보다는 영혼이 소중하다고 자주 되뇌면 일이 좀 쉬워져요. 안타까운 듯 우스워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지요. 그럴 때 당신은 성자 같은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당신의 따뜻함은 비단 환자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어요. 멀리서 간호사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성큼성큼 다가가 짐을 받아오고 뜻밖의 당직이 필요하면 언제나 자원했고 심지어 친구가 필요한 행정직원들의 술친구까지도 해가며 마치 남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잘도 해냈지요. 그 섬에는 국비로 운영하는 간호조무사 양성소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졸업 후 그 병원에 취업이 보상되었지요. 주로 가난한 농가의 딸들인 그들에게 신경을 써준다는 것도 나는 눈치챘어요. 그런 당신이 이상하게도 나에게만은 까다롭게 굴었죠. 괜히 내 말에 꼬투리를 삼는가 하면 자만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이고 철없는 아가씨로 대했죠. 잘못된 병원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면 과도한 자신감은 실수의 지름길이라느니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입고 출근하여 기분이 좋아했을 때 여기서는 그런 옷을 입으면 불편할 뿐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한참 신이 나서 말하는 중에 눈이 안 보이는 환자들은 소리에 민감하니 목소리를 낮추라는 등
마치 내 비위를 거스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니까요. 그럴 때 나는 당신을 애처로워 보여야만 정상으로 여기는 측은지심 중독자로 치부하며 참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긴 당시 나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봉사정신으로 나 완자촌을 찾았다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 또한 팽배해 있었죠. 당신은 그런 나의 태도가 비위에 거슬리는지 만사에 왜 그리 자신만만하냐고 물은 적이 있죠. 난 겸손을 자랑하진 않아요. 겸손이란 내면에만 두어야지. 아니요, 뭘요 하는 건 사실은 난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해요 라는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런 내 주장에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는 당신에게 이해하기 어렵지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쏘아붙여주고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오며 복수를 했다는 기쁨을 누렸지요. 언젠가 병원 앞 은행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정강이를 내가 걷어차버린 적이 있지요. 아마 그날도 당신이 나의 잘못 중 무언가를 지적해서 내 자존심을 누그러뜨리려 했고, 거기에 휘 달아오르는 내 다혈질 성미가 튀어나와 버린 탓이었겠죠. 다음 날 점심시간, 화나면 사람을 발로 차는 게 아직 버릇은 아니죠. 이멍 보여요? 언제 다가왔는지 바로 옆에서 말하기에 마뜩찮게 뚝하니 바라보았죠. 당신 다리의 손바닥만한 시퍼런 멍을 보고는 어찌해야 하나 순간 난감했지요. 내 얼굴에 나타난 당혹감을 보았는지 목소리를 낮춰 심드렁하게 농담스럼 덧붙이더군요. 닥터 최, 이 섬에 깡패 과정 인턴하러 들어왔어요. 부디 환자를 대상으로는 연습하지 마세요. 다리 정도 다친 걸로 무슨 엄살? 나는 어제 영혼이 다쳤으니까. 손가락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이. 기억해요? 환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영혼이 사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때까지도 화가 덜 풀려 새초롬하게 쏘아붙였죠. 지금은 당시 나를 화나게 했던 당신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보아 별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몇개안 되던 당신의 여름바지 하나를 발로 차서 구멍까지 내버렸으니 그 시절 나도 어지간한 여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 후로도 나에게만은 주로 곤란 소년처럼 굴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최윤희 선생님, 복도 끝 멀리서 당신이 큰 소리로 부르며 다가왔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지요? 반가워하는 표정이 역력한 얼굴로 인사하는 당신을 보고, 이 남자가 이제 나에게 좀 마음이 풀렸나 생각하며 되레 물었지요. 다들 퇴근했는데 쌤은 웬일이지요? 아, 응급 환자가 있었어. 나도 환자가 있었어요. 이미 고개를 돌려 그러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열심인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다시 또 나를 비꼬는 투의 말투에 짜증을 품고 멈춰서 올려다보니 당신은 어느새 언제나 나에게만 보이는 그 곤란 소년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지나가지 않고 계속 내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큰 키가 앞을 막아 위압감을 느꼈지만 짜증이 난 김에 언젠가는 기어코 따서버리라 작정하고 벼르던 질문을 했지요. 큰 소리로 허심탄회함을 가장하면서 말이죠. 쌤은 사람 돕는 것이 취미처럼 보이던데 왜 나에게는 그런 친절을 보이지 않죠? 닥터 최는 내 도움 같은 건 필요하지 않잖아요. 너무 당당해서. 무표정하게 나를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어허, 그럼 약사에게만 친절을 베푸나요? 그렇다면 그 친절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었군요.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자부심의 표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람 보아가며 동정심을 휘두르는 내면에는 자만심이 굳어서 지금쯤 흑진주가 되어 있을걸요. 하긴 교만이라는 부작용 없는 측은지심은
아마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겠죠. 사람은 동정도 자수하다 보면 중독이 돼요. 당신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말했지요. 당신은 내게 미소를 지으며 의외의 응대를 하는 것이었어요. 말을 참 잘하시네요. 내 공격에 대한 당신의 맥풀린 대꾸는 오히려 내게 패배감을 안겨주었지요. 셀쭉해져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하는 내 생각을 의도적으로 얼굴에 내보이고는 당신을 지나쳐 몇 발자국을 걸어가는데 잠깐만요. 당신이 나를 불러세웠지요. 되돌아서 뜨악하게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겠지요. 그래, 어디 대꾸해보아. 더큰한 방을 날려줄 테니.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당신은 특유의 우스워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더니 가벼운 한숨을 쉬었어요. 의외의 당신 태도에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시했지요. 그것은 내가 최윤희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인 내가 아니라 허공에 대고 말하듯이 몇 걸음 앞에 시선을 둔채 수줍게 말했지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 같은 영혼을 가진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이 황홀하리만치 좋았어요.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을 잊지 못할 거예요. 베라 3호였던가요? 섬이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삼켜진 밤이었지요. 바다와 인접해서인지 도시에서 보아왔던 태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셌지요. 오후부터 시작된 비바람에 포위되어 전기도 수돗물도 끊겨버린 상태로 섬 전체에 통행금지 상태였어요. 관사 정원의 유자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다니더니 어두워지자 섬은 세찬 바람 속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나무 부러지는 소리, 날아다니는 물건들이 집의 외벽에 부딪혀 나는 요란한 굉음, 지붕의 기와장이 바람에 뜯겨 날아다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가지도 집에 있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잠을 잘 수도 없고 거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긴장 속에서 비몽사몽간인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비바람 속에 누가 찾아올 리도 없고 처음엔 부러진 나뭇가지가 문에 부딪힌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아니 당신 목소리가 들려 서둘러 문을 열었지요. 세찬 비바람 속 기와 조각들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떠다니는 요란한 바람 소리 속에서 시커멓고 거대한 체구가 달려들었어요. 나를 집안으로 몰아넣은 당신이 나를 붙들고 서 있었지요. 온몸이 비에졌고 머리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강도인 줄 알았다가 무사하군요. 걱정이 돼서 당신 목소리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용감한 줄은 알지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런 밤에 찾아왔나요? 이 태풍 속을, 이빗 속을 나도 모르게 울컥했지요. 잔뜩 긴장했던 터라 위로가 되었는지 눈물이 나왔어요. 다행히 당신은 우리의 얼굴에 부딪혔을 때 당신의 얼굴과 머리에서 떨어지는 빗물인 줄 알았겠지요. 지금 환자촌에 가보아야 해요. 집이 무너졌나 봐요. 밖에 나오자 아수라장이고 걱정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곳으로 달려왔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환자촌까지 나도 가봐야 하나요? 여자가 이런 밤에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도 사무실에서 윤희 씨를 부를까 봐 호출선에 먼저 나왔어요. 내가 갈 테니 안전하게만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계속 내 손을 잡은 채 나가지 않고 미적거렸지요. 현관문을 잘 잠가요. 혹시 모르니 식탁 아래서 자고. 알다시피 난 지나치게 자신만만. 훗,
그 과도한 자신감, 그래도 밖에 나오면 안 돼. 호출이 온다고 해도 절대 안 돼요. 내가 대신 다 할 테니 알았죠? 말하던 중 당신 손이 내 얼굴을 거쳐 머리를 쓰다듬다가 가볍게 알밤을 먹이고 돌아섰지요. 잠깐만. 되돌아서는 당신을 불러세워 품 안에 안겼지요. 문을 나선 당신은 곧바로 비바람 속 언덕길을 달려내려가고 나는 흡족함과 달콤한 여운에 젖어 현관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우직근 쿵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순간적으로 언덕 아래 있는 거대한 소나무가 넘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그 길을 달려간 당신이 소나무는 내가 양팔로도 안을 수 없을 만한 덩치에 키는 좋게 20미터는 넘어 보였죠. 그 나무가 넘어졌다면 당신이 바로 그 밑을 지나갈 시간인데 반사적으로 현관문을 밀치고 언덕 아래로 달렸어요. 넘어진 거대한 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었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나무를 붙들고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울부짖었지요. 세찬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넘어진 소나무를 붙잡았는데 나무는 누워서도 들썩거려 내 몸을 덮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 나무 아래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어서 가, 빨리 돌아가요. 빨리, 빨리. 당신이 덜어놓은 나무 뒤쪽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들고 그 안도감이라니. 그때야 머리 위로 부러진 나뭇가지와 기와장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죠. 거의 기다시피 집으로 들어와서야 소나무에 찔린 손바닥이 따갑고 무엇에 맞았는지 어깨가 찢겨 피가 흐름을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환자촌 집들이 몇 채 무너졌고 환자 두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기에 다음 날 병원 분위기는 간밤 태풍이 쓸고 간 상은에 흥분되어 있었어요. 당신도 다쳤더라는 수간호사님의 말에 황급히 당신 진료실로 달려갔지요. 진료 중임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나오다 당신 목소리를 듣고 되돌았었죠.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놓았더니 1분도 안 되어 밖에 튀어나와요. 하여간 왼쪽 관자놀이에 거절을 붙인 당신은 하룻밤 새 5년은 늙어버렸고 피곤해진 얼굴이었지만 내게 환한 웃음을 보내고 있었죠. 이만큼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을 잃을까 봐 두 손을 활짝 펼쳐 열 손가락을 흔들며 늙어 보이는 5년만큼 더 멋져진 남자와 함께 웃었죠. 태풍 사건 이후 당신과 나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섬에 동이 터오면 당신은 내 관사에 와서 창문을 두드렸지요. 당신이 깨우는 아침이면 우리는 바닷가 언덕 위를 산책도 하고 해안가 모래사장 끝까지 조깅도 했죠. 내가 왜 당신을 떠나 섬을 나오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인생을 함께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그곳에서 헌신하며 살기에는 내 성격상 맞지 않았다고 여겼겠지요. 일부는 맞아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소연이와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소연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후 소연이 외과 선생님 관사에 놀러 가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청했어요. 방을 둘이 쓰는 기숙사 생활이라 답답할 때 간호사들이 내 집에 와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도 하고 가끔은 자고 가기도 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집시고는 내 관사는 턱없이 컸었죠. 소연은 간호조무사 양성소 학생이었지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으니 얼굴은 풋풋하고 귀염성이 넘쳤죠.
콧날이 높고 입술선이 뚜렷해서 시원해 보이는 예쁜 얼굴이었지요. 왼손목에 넓은 팔찌가 눈에 띄어 소연이는 팔찌를 좋아하나 봐 언제나 팔찌를 끼고 있던 것 같던데 값싼 플라스틱 팔찌를 보면서 물었지요. 소연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천천히 팔찌를 벗고 손목을 내 눈 아래 내밀었어요. 가로로 선명한 칼자국 상처였지요. 왜 이런 짓을 언제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었답니다. 농촌에서 가난에 쪼들렸지만 엄마가 대학에 합격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준다고 약속했기에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고3 때 자궁경부암으로 죽고 결국 대학에 가지 못했답니다. 합격은 했는데 엄마가 없으니 아버지는 새로 여자를 구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렸고 어차피 아버지는 술 마시는 일 말고는 한 일이 없어 도움이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허탈하고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흉터가 보기 흉하네요. 아직 볼이 젖살처럼 통통한 18살 소연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이곳 양성소로 보냈어요. 이곳은 무료니까. 이곳은 있을만해? 그럼요. 아주 좋아요. 갑자기 소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얼굴이 환해졌어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이곳에서도 맨날 죽을 생각만 했거든요. 바다에 빠져 죽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소연이 양성소 학생 중 성적이 1등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곳이 아주 재밌어요.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환자들 치료하며 살고 싶어요. 소연이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이 양성소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는지 그 아이가 당신 얘기를 할 때 얼굴에 넘치는 삶의 희열 단번에 당신을 몹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 내 물음에 소연은 큰 눈으로 나를 똑바로 보며 되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소연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볼 위로 흘러내리더군요. 최윤희 선생님, 그분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데리고 나가지만 말고 결혼해서 여기서 살아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엉엉 울더군요. 우리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연의 일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약 두 달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당신의 모닝콜을 받고 아침 산책을 나가는 길이었죠. 나는 새로 산 운동복으로 한껏 멋을 부리고 바닷가로 갔어요. 해수욕장 소나무 숲길에 있는 벤치 앞에서 늘 당신이 먼저 와 기다렸는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무슨 이벤트를 또 준비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죠. 전날 당신이 나를 보자마자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씌웠기 때문에 클로버꽃 사이에 보랏빛 초롱꽃을 간간히 꽂아 멋스러웠죠. 아침 이슬 먹음은 클로버꽃의 상큼했던 향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해요. 벤치에 앉아 당신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동쪽 바다 끝에서 해가 나오려던 참이라 어스름이 물려가는 시간이었죠. 보랏빛이 어우러진 새벽 바다에 군청색 그림자로 누군가가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군청색 그림자는 점점 형이 잡혀가고 당신의 모습으로 선명해졌지요. 당신이 여자를 안고 나오고 있더군요. 소연의 자살 소동은 섬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마침 아침 운동을 나온 당신이 바다를 향해 들어가는 소연을 발견하고 달려들어가 생명을 구했다는 영웅담과 함께 그 후 당신의 반복되는 구애에도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난 이곳이 좋았는데 평생 이곳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윤희가 원하면 이곳을 나가겠어. 개업을 원하면 개업도 할 거고 쌤은 이곳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나에겐 신념이나 취향은 별거 아니야. 윤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생각이요. 당신이 내게 어부가 되길 원하면 나는 어부가 될 것이요. 농부를 원하면 난 농부가 되겠소.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도 그 섬의 당신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섬엔 대부분 간호사들이었으니까 여자는 많으나 남자는 적었지요. 그래서 그곳엔 환자들뿐만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외로움도 진하게 배어 있었죠. 특히나 그해 가을엔 간호사 한 명이 환자와 정분이나 도망을 가기도 했고 또 다른 간호사는 환자를 사랑하여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함께 갔던 환자 청년은 섬에 들어와 소나무에 목을 맺고요.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지요. 한센병 환자와 결혼하려는 딸에게 분노가 폭발한 부모는 청년의 자존심까지 헤아릴 여력이 없었겠지요. 모멸감에 지친 남자는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던 트럭으로 함께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간호사들 사이에는 패배감과 슬픔이 깊게 어렸지요. 그들 대부분이 20대의 꿈 많은 아가씨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다정한 당신이 그녀들의 힘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거기에 당신은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까지 갖추었으니까 얼마나 여러 명의 여인들이 당신을 흠모하는지 당신도 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독차지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처럼 여겼었고요. 당신 말 맞다나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20대의 나였기에 그런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섬에 도움이 되고자 자원해서 찾아간 내가 그녀들의 우상인 당신을 데리고 나옴으로써 섬에 또 한 번의 파문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곳에서 당신을 그녀들과 나누어 가질 수도 없었지요. 당신에 대한 내 애착 또한 그 섬의 어느 여인보다 컸으니까요. 당신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둬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당신의 영혼에 비해 훨씬 가볍고 빈약한 내 영혼의 맨살을 당신 앞에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여인에게나 친절한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걸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당신의 다성함이 오직 나에게만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다가와 반가움과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이 일시에 얼마나 환해졌는지 모르실 겁니다. 진료실 복도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퇴근하던 해변길에서 나를 보고 웃는 당신의 얼굴은 내게도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지요.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환자 손을 돌고 있을 때 멀리서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지요. 여기서 뭐예요? 아침에 본 나를 마치 몇 년 만이라도 만난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외치며 잡초 오거진 풀밭을 무찔러 왔지요. 난 그때 간호사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손에 금진 나왔죠 뭐. 싱겁게 말하고 돌아서서 당신을 멋쩍게 만들었지만 그날 반가움에 넘쳐서 나를 바라보던 당신의 환한 얼굴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현 간호사에게 밀어붙이기까지 했지요. 현 간호사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섬에서 당신과 함께 환자들을 섬기며 살기에 어울려 보였거든요.
내가 그 섬을 떠나온 후 그녀는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게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 안나 수녀님의 소천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꽃다운 소녀로 이국 땅에 와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 이제 그 섬의 서쪽 언덕에 눕는 수녀님의 일생을 리포트가 감동어린 목소리로 전하던 텔레비전에서였지요. 진지하고 슬픈 눈빛이 더 깊어졌더군요. 수녀님의 소천 소식과 당신의 모습,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마음은 그 섬의 봄날처럼 평온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내가 떠나오던 해 부활절 예배에서 현간호사가 부른 찬양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안나 수녀님과 마리아 수녀님, 현간호사, 그리고 당신을 기억해냅니다. 그 섬에서 그때의 당신들은 천사도 흠모할 모습들이었지요. 천사도 흠모할 당신들은 전설이 되어 아직도 내 마음 깊숙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가를 집에 가지고 가 차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모가차 익을 때쯤이면 겨울이 오겠지요. 잘 익은 모가차를 끓여 마시다 보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당신들의 마을에 나도 모르게 또 가게 되겠지요. 소녀님이 주신 차를 당신과 마시던 때가 생각납니다. 마을간 연노랑 빛이 도는 유리 찻잔을 손에 든 당신이 내 눈과 마주칠 때 보이던 깊고 슬픈 눈빛도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이므로 아마 당신도 그렇겠지요. 이제 내 내면의 맨 얼굴도 당신의 영혼을 마주볼 수 있을 만큼 세월 따라 조금은 성숙해졌을까요?